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중앙당 당원존을 꽉 채워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국에서 매월 우리 신입 당원을 위해서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월간 민주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7회차 김병주 의원님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한반도 정세를 훑어보고 살펴보자, 돌파보기로 정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당원존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는 오늘 방송 진행을 우리 정봉주 교육연수원장님께서 같이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다른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그 당원존 소통 관장 존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과 여러 당원들 앞에서 오늘 행사, 아니, 오늘 강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교육은 신입 당원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사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님 눈높이 말고 우리 신입 당원들 눈높이에서 안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윤석열 정권 1년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도 너무 잘 아니까요. 그렇게 뭐 이야기 풀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김병주 의원님의 화려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금 동시간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주블리 김병주 유튜브 채널 이용하시면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유튜브 채널이 데일리 민주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브 채널이 들어와 있어요. 향숙TV, 안녕하세요. 향숙TV도 들어와 있고, 슈퍼미디어TV, 안녕하세요. 슈퍼미디어TV고, 어디 TV라 했죠? 잼삼촌TV입니다. 아, 잼삼촌TV 되게 요새 구독자 많으시죠? 네. 그리고 정봉주TV도 들어와 있고요. 많은 우리 유튜버들이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시간에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파란하늘님, 그다음에 아나키스트님, 제이님, 조꼬미님, 무터리님, 주블리 주블리 화이팅! 뭐 이렇게 해주시고요. 윤석열 방산비리 의혹 밝혀달라. 최근에 불거진 그런 뉴스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우선 우리 김병주 의원님 본인 소개 먼저 제가 해드릴까요? 의원님께서 직접 하시겠어요? 프로필을 제가 한번. 네, 아무래도 군에 갔다 온 사람이 하면 좋은데 저는 사실 39년 동안 군에서 근무하다가 사성장군으로 예편을 하고 민주당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에 들어와서는 보시다시피 현재 국방위 간사 직책을 하고 있고요. 또 전에는 원내 부대표도 했고 정책위 부의장도 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는 연합사 부사령관이 마지막 직책인데 마지막 직책은 사성장군으로서 연합사 부사령관과 한미 지상군 사령관을 했어요. 지구사령관이라고 해서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한국군과 미국군이 같이 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한국군과 미국이 같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 겸 지상군이면은 한군 육군의 주병력과 미국 육군의 주병력을 지휘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군단장과 미사일 사령관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 또 저는 예편한 이후에는 사실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그 책도 저술 활동도 했고요.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강사를 했습니다. 시크릿 손자병법 그리고 뉴노멀 뉴타임 뉴드림이라는 이런 저작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방송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때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손자병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방송에서 인문학 특강을 했어요. 이 관련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 15분, 10분짜리로 김병주 손자병법 치면 많이 있습니다. 한 50편 정도 있으니까 보시면은 성공하고 싶으면 이걸 보시면 좋아요. 저부터 봐야겠습니다. 다음 총선 전략을 위해서. 그렇죠. 총선 전략도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원칙과 전쟁은 최고의 경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네. 최고의 경쟁 상태, 국가와 국가끼리의 최고 경쟁 상태는 국가의 존망을 놓고 싸우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나 선거에서 하는 방법이나 사실은 같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당에 들어와서는 안보 바로 알리는 채널, 주블리 김병주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해주세요. 주블리 김병주 채널 운영하는데 무려 17만 2천 명이 구독하고 있고요.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회원님 이거 유튜브 시작한, 주블리 김병주 네. 유튜브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으셨죠? 2년 한 반 정도 됐는데 그리고 조회수로는 지난번에 국회의원 여야 합해서 제가 2위 했어요. 1위는? 이재명 대표. 그 넘사벽이라고 해야. 이재명 대표님이 1위고 제가 2위를 조회수를 했어요. 영향력 있는 유튜버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민주당이 희망이 있다고 봐요. 사실 민주당의 약점이 안보 분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안보를 많이 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열광해 주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희망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네.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오늘 강의 한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주블리 김병주를 보면 많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보수 유튜브, 특히 극우 유튜버들이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가 폭망했다. 뭐 한미동맹 파탄났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를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맞서는 유튜브로도 유명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제 소개를 너무 자자찬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여기 당원들은 이미 다 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또 의원님 소개를 이렇게 해 주시니까 아 또 빠진 부분이 있는 부분 더 채워주지 않았나 싶고요. 방송 출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예, 예. 그 방송 출연할 때마다 개인적 그 소회를 밝히실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 아, 그렇죠. 오늘 우리 네. 신입 당원들과 충분하게 편하게 계속 자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네. 의원님은 달변가세요. 전략가이시지만 그 김어준 총수가 의원님 말씀 정말 많으시다고 매번 그 초대한 유튜브에서 맨날 말 자르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옆에서 절대 말씀하시는 거 자르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남영희 우리 위원장님은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하셔갖고 방송인으로도 유명해요. 저는 방송엔 친숙하지 않고 유튜브에 친숙한데 남영희 위원장님은 여러 방송사에서도 패널로 나가셔서 우리 민주당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줘서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역시 자리를 깔아드리니까 가는 게 있으니 오는 것도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예,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김병주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안보 이런 지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할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 안보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김병주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네. 안보하면 여러분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가장 쉬운 게 안보예요. 왜 안보가 쉬우냐? 안보는 무슨 약자인가 하면 안전보장의 준말입니다. 안전보장을 한다. 쉽지 않아요? 금방 떠오르지 않아요?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의 안전보장 한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국민의 안전보장 한다 하면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전쟁을 막아내는 것. 실제 전쟁이 나면 우리 삶이 송두리째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고 다 잃을 수가 있잖아요. 건물도 파괴되고 목숨도 잃을 수가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생업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고유의 우리 안보의 개념은 안전보장이다. 안전보장은 뭘로부터 안전보장을 하냐? 국가와 국민을 안전보장하는데 외부 침입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한문에도 보면 국자가 이렇게 테두리가 돼 있잖아요. 성각처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준다. 이것이 안전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보할 때 뭐 북한이 어떻고 저렇고 하잖아요. 북한이 남침 준비를 한다. 북한이 미사일 사기 한다가 그것도 안보인 거고 또 주변국으로부터 위협이 되잖아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하면 언젠가는 독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도 문제도 안보의 영역인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안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보는 안전보장의 준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쉬운데 안보하니까 뭐 대단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안에 들어갈 것이 안보이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데 요새는 안보의 개념이 좀 확장되고 있어요. 네. 안보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느냐. 예전에는 안전보장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했는데 지금은 개인이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거는 국가가 보호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 전체가 전염병을 예방해 줘야 되고 코로나 방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또 지진은 개인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 사이버 공격 테러 이런 거 개인이 막을 수 없잖아요. 집에 들어오는 도둑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테러 이런 건 막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테러라든가 지진, 자연재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이런 걸로부터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고 그래서 요새의 개념은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면은 포괄 안보다 포괄적으로 이제는 안보를 봐야 된다. 예전에는 전쟁에 국한했는데 이제는 확대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안보가 계속 안보 참사가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 8월에 집중호우가 났을 때 집중호우로부터도 빨리 경고하고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대피를 못 시켜서 강남역 부근에서도 인명피해가 났고 지하에 사시던 분들도 인명피해가 났고 그거는 국가가 국민을 안전보장 못했다. 그것도 안보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것은 사실은 국가가 국가의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을 못한 겁니다. 인구가 밀집되고 막 밀집되면은 그런 걸 잘 정리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안전통제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안전보장의 영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안보는 전쟁 플러스 불가항력적인 코로나 전염병 이런 자연재해까지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걸 참 잘했어요. 가장 잘한 것 중에가 전염병으로부터 대단히 그 당시도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어요. 돼지열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즉각 조치를 해서 잘 막았고 강원도 지역의 산불 이런 데도 집중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었고 자연재해로부터도 이렇게 많은 걸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 안보의 영역이에요. 네. 또 하나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후쿠시마 핵 폐수에 관련된 부분도 결국 또 이 안보 영역에 그렇죠.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 안전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외교 안보 영역 속에 계속 후쿠시마 오염수가 나오는 거고 국방위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루는 것이 안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네. 그런 참 다양한 안보의 의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특히 우리 저기 김경주 의원님께서는 네. 한반도의 뭐 전쟁 위협 네. 그리고 주변국의 위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주실 거죠? 네. 예. 예, 그럼 지금 한반도가 네.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이 네. 따로 있는 안보 네 그렇죠. 한반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안보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은 경제가 더 빨리 무너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90%를 수출해 파는 나라잖아요. 안보가 조금 무너지는 기미만 보이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누구겠어요?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와 투자 자금이에요. 불안하니까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투자자들이 철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가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위기가 오면은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내수거든요. 일본만도 내수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 나라는 그런 영향을 덜 받는데 우리는 안보와 경제가 바로 직결된다는 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보와 경제는 하나다. 특히 요새는 경제 안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소수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안 되니까 바로 차 같은 운행이 어려워지고 국민이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경제 안보라는 용어로 쓰고요. 또 식량 안보. 식량도 앞으로 무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 이런 건 사실은 식량 안보를 위해서 필히 지켜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윤석열 정부는 그런 개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거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특성은 안보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은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다. 결국은 안보가 경제다. 그래서 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런 한반도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반도 리스크로 이어져서 경제까지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제가 보기 한반도 리스크보다 윤석열 리스크가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평시에 우리 한반도는 안보적인 메커니즘에서는 위기 관리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안보가 불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기 관리 측면에서 계속 살얼음판 가듯이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기가 오면은 바로 경제에 영향이 가니까. 그래서 사실 전에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 같이 회의를 해보면 그때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의제 같은 걸 어떤 걸 할 것이냐 이런 토의할 때도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을 의제에서 빼야 되느냐 여야 되느냐 뭐 이런 토의할 때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여줬어요. 왜? 그걸 빼게 되면 한미연합훈련을 빼게 되면은 당장 미국이 싫어하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가야 되겠다. 그 하나하나 의제를 살얼음판 가듯이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은 어때요? 그냥 내지르니까 그것이 바로 위기로 와버리는 겁니다. 위기 관리 측면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안보를 다룰 때는 살얼음판 가듯이 조심조심 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살얼음판에 그냥 뛰어가다가 빠지는 그런 꼴이에요. 조심을 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위기 관리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이 영상을 누구보다 우리 신입 당원과 함께 대통령님께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위험한 발언인가요? 아니요. 보셔야죠. 사실 이걸 보고 기본 공부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실이라든가 대통령 참모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UAE에 방문 가갖고 UAE에 적은 우리 저 파병 나간 장병들한테 왜 그 생뚱맞는 얘기를 하는 UAE에 적은 이란이다. 이렇게 내지르니까 이란에서 어땠나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이란은 우리에게 불평불만하고 여러 가지 위기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조심해서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우선 한반도의 이 안보 상황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벌써 이제 다음 화면에 가버렸네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사실은 지금 한반도의 안보 사항이 되게 엄중하고 좀 위기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서 늘 이런 것들을 연구해보면 지금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점점 몰려오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반도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려하는 지점이죠. 북한은 북한대로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무인기 침투 이런 것도 하지만은 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미일 안보를 강화하면서 북중러 구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북아의 안보까지도 불안정이 막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안보가 대단히 위기로 치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왜
안보가 위기로 가느냐. 안보의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 군사력을 높여서 외부의 침략을 막는 거 하나하고, 하나의 축은 적의 위협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공통점은 우리 군사력을 높이는 건 같이 해왔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진보 정부에서 훨씬 더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보수 정부에서도 군사력을 높이고 진보 정부에서도 높였는데, 적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은 진보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적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안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군사력을 높이면서도 북한의 위협을 낮추고 평화체계를 만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평화가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하나밖에 안 해요. 두 개 중에. 북한의 위협을 낮추고 평화체계를 만드는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우리 군사력만 높이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점점 강대강으로 해서 점점 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한미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군사력을 높이는 토의도 해야 되겠지만은 필히 해야 되는 것은 북한을 어떻게 평화체계로 만들 것이냐, 이걸 토의해야 되는데 이건 아예 의제에 없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같으면은 앞에 평화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1번이고 그 다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두 개를 같이 했는데 하나만 하다 보니까 한반도가 점점 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그 진짜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이 현 정권이 기본적인 이 한반도의 안보 의식 자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정말 역대 최악의 이 안보 네. 위기 상황이 도래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여기 우리 실시간 채팅 이제 많이 들어왔네요. 보니까 지민장 소리님도 들어와 있고 게이트 소리 강연철님 먹통으로 나온 강연철님 먹통 이분은 이 자신의 그 유튜버가 먹통이라는 얘기 아니겠죠? 저는 먹통이라고 돼 있어서 유튜버 먹통인지 깜짝 놀랐네요. 호주님도 나와주시고요. 시작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고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처음보다 많이 오셨는데 저 멀리서 또 오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안보 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 7가지 대표적인 안보 참사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이 새끼들 쪽팔려서 이 XX 쪽팔려서 얘기했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그런 얘기? 지금 이 예. 부분을 예, 예. 외교부가 원고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도 그 MBC를 네. 지금 네. 어떻게 소를 제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었고 사실 이것도 인정을 했으면은 처음부터 아니 내가 그냥 실수로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한 이틀 뉴스거리로 끝났고 우리 기억 속에도 없었을 텐데 이걸 자꾸 책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UAE의 적은 이란이라 해서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상선들이 이동하는데 위기를 빠뜨리는 적도 있었고요. 신냉정 편향적인 외교 지금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점점 북중로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큰 위기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30년 전에 구소련과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때는 이런 구조가 돼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구소련하고 그 당시 30년 전엔 중국하고 우리가 교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교류도 안 했고 인적 교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일 북중로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1990년 이후에 소련이 붕괴되고
그 동구권 공산주의들이 붕괴되면서부터 또 중국하고 수교하고부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인적 교류도 활발하고 경제 교류도 활발하고 문화 교류도 활발하고 그래서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잣대, 안보의 잣대로 이렇게 금을 건면은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각을 지으면은 당장 피해가 경제 피해로 오는 거고 우리 교민 피해로 오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침범한 침략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탄을 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까지는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국가로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순간에 러시아하고는 적대국이 되잖아요.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면 어떻겠어요? 당장 러시아에 있는 16만 우리 교민이 위태로워지고 또 160개 우리 기업이 나가 있는데 바로 경제 타격을 받고 그 다음 러시아가 북한에게 군사기술을 준다든가 무기를 준다든가 첨단 그럼 우리 위기로 오는 거고 또 동해안에서는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냉전 구조처럼 한미일 북중로 구조는 갈 수가 없다. 불가능한 구조인데 이런 구조로 가면 가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문화강국으로 뻗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문화가 중국으로 뻗어가고 있고 러시아도 뻗어가고 있는데 이런 구조로 되면 문화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데는 우리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러시아 국민들의 7, 80%가 우호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 문화가 많이 뻗어나가서. 그런데 점점 적대국이 되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신냉전 구조로 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빠뜨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가고요.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것도 안보의 영역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것.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침범, 미국 도청에 관계된 안보 참사 이런 한 7가지를 드러났는데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는 대통령실 이전, 네. 졸속 이전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세 가지만 엄선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대통령실 졸속 이전하고 또 북한 무인기 문제와 미국 도청 문제 요 세 가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 말씀드릴까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으면 어떡하라? 주블리 김병준을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역대 최악 안보 참사. 잠깐 저 계속 이어가면 네. 재미가 없으니까 혹시 질문 한두 번 받고 지금까지 내용 중에 하면 어떨까요? 아, 좋은데 의원님 일단 한 시간을 그래? 꽉 채우고 아, 그런가요? 질문해도 되는데 아니 좋은 편하실 대로 하시죠. 왜냐하면 계속 일방적으로 네네. 강의하면은 그러니까 한두 번만 딱 하고 요 세 가지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 네. 김병주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네. 뭐 지금 말씀해주신 지난 뭐 역대 최악 안보 참사의 그 예를 든 부분도 있을 테고 네. 그 외에도 혹시 뭐 김병주 의원님에게도 뭐 질문 있으신 분들 편하게 네. 딱 한 번 받고 넘어가시고 네, 그렇죠. 그렇죠. 한 번만 해주세요. 남영희 위원장님한테 해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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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방부하고 군부가 서로 분리돼 싸우는 것 같은 얘기 하셨던데요. 그리고 방사청은 어차피 군부소속이니까 보면 원래 수출이라면 당연히 국방부 앞에 서야 되는데 왜 계속 방사청이 앞에 서 있는 건가요? 국방부와 방사청이 방사청을 포함한 군인하고 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방사청이 요새 뉴스에 국방부보다 먼저 보이고 앞에 선다. 질문 내용은 국방부와 방사청 뭐 이런 관계에서 방사청이 왜 앞에 요새 전면에 나서느냐. 한마디로 엉망인 지금 아, 아니 그거는 뭐 방사청은 사실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방사청이에요. 군에 무기를 만들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군에 무기를 수입해서 나누어주는 역할. 그래서 군을 무기체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방사청이 하면서 거기에 부가적인 업무 중 하나가
우리 무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군사 무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지속하는데 특히 방산 수출이 요새 우리 재팟이 터졌어요. 사실은 방산 수출이 문재인 정부 때 각고의 노력을 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저작년부터 2년 전부터 이것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해서 한국 대한민국의 무기가 이제 인정을 중동에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UAE 이런 데 같은 데는 4조 원대에 그때 방산 수출 계약도 하고 사우디, 이집트 뭐 여러 나라에 이렇게 씨를 뿌렸고요. 이것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부터 유럽에 방산 수출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잠수함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실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요새 방산 쪽에 뉴스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체계는 어차피 국방부로부터 이렇게 통제를 받고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각고의 문재인 정부부터 다 씨를 뿌려서 키워놨는데 열매를 이제 윤석열 정부가 거두고 있는데 그것을 과거 정부와 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어 달리기를 했는데 앞에 거는 딱 빼고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보를 뭐 소홀히 한 것 같이 얘기하면서 자기 공치사만 하는 것이 문제죠. 사실 과거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고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문재인 정부 때는 마치 하나도 안 한 것 같이 하고 마치 지금 1년 만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봐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럼 계속 하시죠. 예. 네. 질문에 답이 되셨어요? 궁금증이 되셨어요? 밀떡이라고 해야 되나요? 밀리터리 덕후들만 네. 좀 아는 내용이었던 것 같긴 하죠. 예. 또 깊이 네.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의 문제점에 가장 큰 문제 네. 좀 세 가지를 지적해 주시겠다는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도 다른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네. 모든 참사의 원인은 대통령실 이전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실책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입니다. 졸속으로 이전하는 거죠. 그 지도에서 보듯이 지금은 세 군데를 써요. 옛날에는 청와대만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용산 집무실도 쓰고 그 용산 안에는 관제가 없으니까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어서 쓰고 그것도 참모총장이나 해병대 사령관 다 쫓아버리고 거기에 경호처장 이런 사람이 들어갔어요. 한남동 공간 지역은 외교 안보 수장들이 살던 데였어요. 저도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여기 공간을 사는데 여기에 한 6, 7채가 있어서 외교 안보 수장들이 살았는데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어서 대통령 관저로 쓰고 있잖아요. 그 두 개만 썼으면 되는데 요새는 어때요? 옛날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도 한 3일에 한 번씩은 쓰고 있어요. 거기 상춘제도 이용하고 상춘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를 쓰고 있잖아요. 세 군데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호 소요가 세 배로 늘고 또 오면 가면 교통통제 다 하잖아요. 시민들의 불편, 시민들의 통신권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대통령실 이전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산 문제, 지금 예산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혈세가. 최초는 대통령실 이전할 때 496억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때 저거 아니다. 1조 원 이상 든다 하니까 마치 저거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예를 들면은 합동참모본부가 그 안에 있는데 앞으로 이전을 해야 돼. 장소 협소하니까 국방부 건물을 뺏고 국방부 합창 건물 뺏어서 들어가는 협소하니까 합창 건물 이전하는데 저 합참 건물 이전하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 않냐 한 2천억 이상 든다고 문제 제기했더니 그때 김은혜 수석이 그 당시 한 1000억 정도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서 또 한덕수 총리는
1,890억인가 뭐 이런 정도 든다고. 지금은 2,500억원까지 든다고 또 나왔어요, 통계가. 근데 2,500억도 건물만이지 부수 시설이 없어요. 그 본부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근무하는 사람들의 숙소 또 지원 부대 시설 이런 거 다 하면은 4,000억에서 5,000억 드는 거예요. 그 안에 국방부는 한 16개 부대가 있거든요. 그런 부대가 연쇄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소요까지 하면은 1조 원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 당시 어떻게 건물을 뺏었느냐. 국방부를 뺏어버리니까 국방부 갈 데가 없잖아요. 예하부대 합참 건물로 들어가고 합참의 일부 병력은 또 그 밑에 시설본부 건물로 뺏어서 들어가고 시설본부는 또 구방사청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고 그 방사청을 밀리다가 기상청에 남는 건물 새 들어간 거예요. 다섯 번이나 이렇게 이사한 거죠. 그러면 이사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사가고 이렇게 다섯 번 군데를 가버리니까 국방부가 한 다섯 군데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안 되는 거야. 업무가 안 되니까 작년 말부터 다시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을 했어요. 또 한 200억 가까이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은 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그런데 업무 공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안보 참사가 이어지고 있고 5천 년 역사를 통해서 전쟁 때 이외에 예를 들어 왕도 지 부하 집을 뺏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이건 가장 안 좋은 선례예요. 제가 예를 들어 사단장을 군에서 할 때도 예하 연대의 훈련을 통제하던가 연대장실 절대 안 뺏어요. 텐트를 치고 살아야지 지도하면 지도했지. 이것이 보통 우리 그건데 건물을 뺏어서 그걸 지어주지도 않고 그래놓고 그 당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건물을 재배치한다. 무슨 재배치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교통권이 침해받고 통신권도 침해받아요.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그 통신 재밍을 엮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폭탄을 설치하고 멀리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재밍을 엮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지나갈 때 어떨 때 보면은 유튜브 보다가 유튜브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통신 재밍을 받아서 그런 거죠. 조망권도 침해받고요. 예를 들어서 남산 올라가서 한남동 간저 지역으로는 사진도 못 찍어요.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어. 그런,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방공진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땅에도 울타리가 있지만 하늘에 울타리가 있어요. 비행금지 구역이라고. 그걸 지키는 방공진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방공진지를 설치하게 되면은 앞에 건물을 높은 건물 못 지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생활권도 침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로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북한 무인기 침투될 때 침투가 돼버렸잖아요. 이것이 12월 26일 날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 보면은 저기 문산 그쪽 앞에 있잖아요. 장단반도 그 앞에서 김포를 연해서 쭉 네 대가 왔어. 서울을 완전히 강진구까지 해짓고 갔었고 한 대가 이번에는 네 대가 이제 강화도를 거쳐서 간 거예요. 그 중에 1번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1번은 서울 상공을 지나갔잖아요. 그 밑에 주민을 따지면 5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무인기가 다행히 뭐 포탄을 실은 무인기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포탄을 실었다든가 항무기나 생물학 무기를 했다면 엄청나게 피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그림 한번 보면은 저 밑에 동그라미 두 개가 뭔 것 같아요? 저것이 하늘의 울타리,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 비행금지 구역이에요. 여러분들 2001년도에 미국의 9.11 테러 기억하시죠? 비행기 두 대를 테러 세력이 그 민항기를 탈취해서 두 대가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를 들어박아서 두 건물이 무너지고 한 4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한 대는 펜타곤, 미국의 심장, 안보의 심장은 펜타곤을
들어박아서 펜타곤에서도 엄청나게 피해가 있었고요. 하늘에서도 테러가 일어나는데 하늘에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상에서는 뛰어오든가 차량으로 와도 제지할 선들이 많은데 하늘엔 그런 장애물이 없으니까 속도가 빨라서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는 반경 한 8km에 일체 비행물체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용산으로 가면서는 반으로 줄여서 왜 8km 하면은 강남이 다 들어가 버리고 김포공항에서 이동하는 항로까지 바꿔야 돼요. 그럼 너무 힘들어서 3.7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했는데 하단거는 용산 집무실로부터 3.7km고 그쪽에 위에 거는 한남동 간접 밤에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인기가 이 비행금지구역을 들어왔다 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을 들어왔다 간 거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해서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작전 실패면서 비행금지구역을 들어왔다고 나왔기 때문에 경호 실패예요. 왜? 대통령 집무실 지상 울타리를 간첩이 넘어서 1시간 정도 배회하다 간 것이나 공중에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들어와서 간 것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작전 실패면서 경호 실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 관리 실패예요. 이렇게 서울을 헤집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재난 문자 하나 안 보냈어요. 국민들한테. 대피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NSC도 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제가 여기에서 더 큰 것은 이때 간첩으로 몰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성 장군 출신이 간첩으로. 왜? 분명히 무인기는 비행금지 구역을 들어왔다 간 것 같더라고요. 분석해보니까. 그런데 마치 그 문제 제기를 했더니 아니 국방부를 모르는 것을 김병주가 어떻게 알았냐 해서 제가 맨 처음에 제기를 했더니 국방부나 합참은 아니다. 들어왔다 나가지 않았다. 유감 표명을 하고 이적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까지는 참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전 밑에서 검열단에서 검열을 한 거예요. 그거를 전부 복귀를 다시 해보니까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이걸 조선일보가 특종을 터뜨린 겁니다. 700m를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하진 않고 맨날 이거 어떡하지? 국방부도 몰랐던 걸 김병준은 어떻게 한 거야? 북한에서 정보를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과는커녕 그 다음날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출처를 관계당국이 김병준을 의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내응을 해주면서 신원식 국방위 간사가 북한과 내통한 것을 자백한 것이 아니냐. 북한 내통설을 주장하고 또 주호영 그 당시 원내대표도 비밀정보를 다른 쪽으로부터 임수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실, 그 다음에 정부,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저를 간첩으로 모으는 공작을 벌렸던 것이죠. 제가 누굽니까? 아마 제가 사성 장군이 아니고 국방위 간사였으면은 억울하게 당했을 수 있어요. 간첩을. 누군가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요몽요몽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하고 막 싸웠죠. 모든 언론과 같이 싸워서 저의 말을 국민들이 다 신뢰하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때 야 예전에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또는 여러 가지 정부 비판을 했던 분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구나 하는 걸 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사실은. 그 사성 장군이시거나 뭐 전략 뭐 참모 총장 뭐 부총장 네. 출신이 아니셔도 이번 졸속 청와대 이전을 통해서 이런 무인기 비행 금지구역이 침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대로 된 사람이면 예견을 하죠. 본인들의 네. 그 잘못된 점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네. 몰아가는 정부의 이 참 귀한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또 대통령실을 이전해서 더 큰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더 큰 것이 지금 도청 문제 있잖아요. 제가 그 대통령실 이전 당시부터 도청 가능성을 작년 이전할 때 문제 제기했어요. 왜? 거기는 도청될 수가 있다. 왜냐? 두 가지 이유예요.
미군 기지가 거기로부터 한 100에서 200m 가까이 있어요. 미군 기지. 미군 기지는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힘이 안 비쳐요. 미 대사관과 똑같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가까운 데서는 금방 도청이 되죠. 도청 장비가 복잡할 것 같으면 우리 귀와 같아요. 요 가까이 들으면 들리잖아요. 멀리 있으면 잘 안 들리고 가까이 한 100에서 200m 정도 있으면은 정보부대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릴 거예요. 도청 장비 틀어놓으면은. 그렇잖아요. 청와대에 있으면은 그 앞이 도청할 곳이 별로 없어요. 대사관만 해도 한 1.2km 떨어져 있어요. 실제. 그래서 장소가 가깝고 그 다음에 국방부 건물 자체가 도청으로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20년 전에 지을 때 예산이 없어서 뭐 도청까지 완전히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실 졸속기둔 공사할 때 가서 보니까 그런 공사를 문제를 제기했어요. 야, 그 도청시설이 안 돼 있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대통령실이 쓰는 2층과 그 당시 5층을 먼저 쓰다가 2층으로 갔잖아요. 2층과 5층 창문은 대도청 장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창문은 하고 있구나 했는데 벽은 할 수가 없어요. 왜? 리모델링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벽을 할 수가 없어요. 벽도 뜯어내고 그 안에 그 여러 동판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벽을 창문에 떨림도 있지만 벽에 떨림이나 벽을 통해서도 도청이 돼요. 우리가 브로코 담 하나 있는 데는 옆방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 귀가 6에서 한 15Hz밖에 못 듣는데도 옆방이 들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고도화된 장비들은 벽을 통해서도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 시스템을 잘 안 해놓으니까 도청할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이전 당시부터 그런 걸 확실히 해라. 그 다음 이사하고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도청 장비를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원 조사를 확실히 하고 그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 당시 확인해 봤어요. 야, 저 많은 작업하시는 분들 신원 조회했느냐 했더니 신원 조회하려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걸립니다. 정식 신원 조회는 방첩사 옛날 기무사나 또는 국정원이 연계돼서 하는 거거든요. 오래 걸려요. 근데 리모델링 기간이 한 달 이내에 완료가 돼야 되니까 신원조회 정식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서약서 한 장씩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업하는 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누설하면 처벌받겠습니다. 서약서 하나 띡 쓴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또는 북한이든 거기에 도청장비를 심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막 이삿짐을 나르는데 보니까 이삿짐 센터가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많이 혼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사할 때부터 제가 여기는 도청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제기하고 국방위원들 중에도 같이 가보고 그런 토의를 했어요. 그때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님도 국방위에서 그걸 또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 전에 현실화됐잖아요. 미국에서 비밀이 다량으로 유출됐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뭐 155mm 포탄을 가는 저 폴란드로 33만 발 주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 장 보시죠. 그 정보 속에 보면은 시킨트라고 아주 정보 출처가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자료 그러니까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얘기한 내용이 출처 시킨트로 그 획득했다. 시킨트란 거는 시킨트는 신호 플러스 정보 그러니까 시그널하고 인텔리전스의 준말을 시킨트라고 이것은 도청이나 감청을 통해서 얻은 정보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출처를 표기를 안 하는데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해야 그거 자료가 정확성이 보여져서 저런 게 나오는 거죠. 도청했다라는 자백이나 다름없는 그렇죠. 건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33만 발을 폴란드로 이송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사실일까 쭉 추적됐는데 거의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일부 언론에서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했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분석을 쭉 해보니 그것이 사실로 거의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도청 내용도 사실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문희 외교비서관하고 김성한 그 당시 안보실장이 대화 내용이 우리가 포탄을 주는데 주게 되면 혹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거래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속내의 얘기들을 그 정보에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은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됐잖아요. 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발뺌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 도청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은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미 거기 시긴트라고 나오는데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 했고 그때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의 방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의제 조율을 위해서 갔을 때 공항에서 그 인터뷰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 보면은 미국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도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고 그러면 미국의 사과나 뭐 원인 규명, 진상 규명 할 거냐 하니까 이것이 위조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뭐 저런 게 있냐. 그랬더니 회의를 끝나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제가 만날 때마다 미국 사람들이 회의 전에 유감을 계속 표현했다. 미국이 도청 안 했으면 왜 유감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도청했다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오스틴 국방장관이 기밀 문건 유출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다음요 완벽한 우리 주권 침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재발 방지 대책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대통령실이 도청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사과받고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도청당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에요. 주변국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으로부터도 도청당할 염려가 있는 거죠. 이러면 이것은 안보의 큰 공백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이미 예견됐던 문제점, 무인기로부터도 대통령실이 하늘에 구멍이 났고 또 땅에도 벽에도 구멍이 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진짜 국가의 안보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에도 계속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해야 지금 도청 사건만 해도 인정을 해야 이후에 새롭게 뭔가 대통령실을 바꿀 텐데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사가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처방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면은 처방은 쉬워요. 근데 오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병을 악화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위가 아픈데 장이 아픈 걸로 오진을 하면은 그걸 치료를 하고 수술하면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가장 큰 것이 진단을 제대로 안 해요. 모든 건 남 탓, 과거 정부 탓. 사실 진단은 자기 탓으로 해야 고쳐지는 겁니다. 자기 탓으로 하지 않고 과거 정부 탓, 남 탓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된 처방을 낼 수 없는 것이 저는 더 큰 위기라고 봐요. 예. 아 여러분 이 대한민국 위기에 있어서 가장 안보 리스크의 일은 한반도의 그 분단 상황이라고 늘 생각해왔는데 예. 그것을 제대로 위기 극복하고자 하는 진단하지 못하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리스크 1호가 돼버린 상황 참 참담한데요.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당원들 질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보는 공기와 같고 안보와 경제는 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은 안보를 잘해오면서도 이미지상 안보는 보수 국민의힘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는 안보도 민주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해야 되고 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그 당원들께서 안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안보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안보 메시지도 문제가 있으면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민주주의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반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사실 우리가 민주당 스스로가 약간의 약점이 있어요. 목소리를 세게 못 내요. 그래서 제가 이 2년 반 동안 주불리 김병주에서 무려 1300편 이상을 올렸어요. 1300편이 뭐 어떻습니까? 평균 하루에 1년이 365일이니까 2년 반 해봐야 주일병 하루에 두 편씩 올리면서 처절하게 이렇게 안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조회수가 국회의원 전체에서 2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안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 강한 나라 만들어야 전쟁이 없고 또 포괄 안보에서 안전이 보장된 우리 삶의 안전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안전이 보장이 돼야 내 생업을 마음껏 종사하면서도 꿈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아 여러분, 우리 특히나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신입 당원 여러분들은 오늘 또 새롭게 안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또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김병주 의원님 같은 분이 우리 민주당에 함께 계신다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기쁘죠? 그나마 이 위기 상황에 든든한 또 기둥이 되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김병주 의원님의 그 열띤 안보 의식에 관한 이런 강연이 있었고요.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질문 주시면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고 델리민주는 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아니 무인기 타고 오신 김병주 의원님께서 나가신 지역이 인제나 아니면 용산으로 나가셨으면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남양주는 그럼 저기 그 누구죠? 조흥천 거기 지역구나. 무인기 타고 오신 우리 김병주님 표현 재밌네요. 저기 일단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한번 중계를 해주세요. 아, 예,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우리 많은 당원분들이 꼭 지역구에서 또 다시 뵙고 싶어하는 그 열망들을 우리 여기 당원분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역구는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별 4개가 있는 별내로 정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좀 이 방송 접고 나서 그 얘기를 좀 더 심도 깊게 해보죠. 뭐 아 공개를 해도 돼요. 또 그러면 네, 그 분의 질문하면 저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많이 검토했어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고 또 용산은 사실 제가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도 많이 했었고요. 그것은 또 어디 가든지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남양주 을 지역은 제 생활권이기도 해 가장 잘 아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또 과감히 또 도전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께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어느 지역이나 특히나 수도권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 현역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쉬운 곳이 단 한 곳도 없을 텐데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의원님이 계속 싸움만 하던 사람인데 걱정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 걱정 없는 건 아니고 걱정이 많은데 열심히 선의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주세요. 마이크 혹시 없나요? 아니 마이크 얘기하세요. 그럼 예. 아까 PPT에 하신 것 중에서 북한의 위협 중에서 그 대표적인 위협이 장사정포 문제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그 서울 불바다를 최전선에서 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포병에 대해 화력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보가 중요하다는 대통령이 비축탄약 33만 발을 유출을 했는데 뭐 육군은 뭐 또 결전태세라고 당장 오늘 밤에도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포병 출신 장군으로서 과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건 군사적인 거라서 제가 요약을 할게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이 질문이 뭔가 하면은 지난번에 비밀이 나온 미국에서 비밀 유출된 거에 보면은 33만 발이 저 유럽으로 가는 것이 있었고 또 미국에 여러 가지 포탄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50여만 발을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포탄을 우리가 갖고 있는 포탄을 대여 형식으로 주는 걸로 언론에 나와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운영위가 열려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그걸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50만 발 정도 우리 포탄을 155mm를 줬다면 안보에 큰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군은 대비태세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포병 장교로서 포병 전쟁에 일어난 가장 문제가 포병 탄이 부족한 거예요. 탄이 전쟁 비축물자는 3개월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최소한 3개월 정도 물량이 있어야지 갑자기 어디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포탄은 한 2개월치 정도는 있어야 돼요. 원래 3개월치 있어야 되는데 포탄은 돈이 많이 들어요. 보관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항온, 항습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계속 있는 게 몇십 년 지나면 또 폐기해야 되잖아요. 폐기하는데도 포탄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3개월치까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2개월 정도의 기준치를 갖고 있는데 비축물이 2개월치를 갖고 있질 못해요. 불행하게도. 어떤 탄종은 105mm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155mm는 주하프거든요. 그건 부족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잖아요. 사실 우리 수도권에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도 있지만은 북한의 장사정포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북한이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난 다음에 서울을 불바다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걸 장사정포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20년, 30년 준비를 한 것이고 거기에 주하포가 155mm입니다. 거기에 탄약이 가뜩이나 비축물이 부족한데 50만 발 정도 가면 훨씬 더 부족하기 때문에 안보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히 언론에서 50여만 발 대여했다고 하는데 팩트가 아직 그걸로 사실로 되고는 있는데 최종 확인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운영위 때나 국방위 때 정식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고 더 이상 좀 안 됐죠. 왜 50만 발을 대여하느냐. 포탄을 생산을 50만 발 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통상 한 우리 능력으로 그 정도 못만 한 4, 5년이 걸리는데 1년에 기껏해봐야 한 10만 발 정도밖에 생산을 못할 겁니다. 요새는 조금 더 증산해서 하겠지만 그러면은 4, 5년 후에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포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건 우리한테 받겠다는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 안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국방위하고 운영위에서 제가 한번 더 정확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하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요구를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질문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한 번 더 공개 질문 여기까지. 예. 그 저는 일단 그 4월 25일 날에 의원님 발의하셨던 그 해외 나갈 때 꼭 국회 승인 거쳐야 된다는 법 있잖아요. 그 네. 이후로 국방위 심사소위하고 전체위가 언제 열리나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의 달에 한 번 정도씩 열리는 거로 곧 열릴 것 같기는 한데 전체회의를 이 두 개가 통과를 할 수 있을까가 너무 걱정이 들어요. 본회의로 갈 수 있을까? 네.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는 그 군대라는 곳은 늘 공무원이긴 한데 애국심으로 하신 분들이 뭉쳐있는 단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은 이제 군인들 되게 오랫동안 군 안에서 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안보가 떨어지는 거를 내부에서 본다고 하면은 안에서도 좀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혹시 저는 군대를 안 다녀왔으니까 들으신 것이 있다면은 뭐 군 안에서의 현직이신 분들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한번 궁금했어요. 네, 질문 수준이 두 분 다 아주 고퀄리티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질문하신 분이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법안 발의에 관련된 건데 그것이 뭔가 다 모니터링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적대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군에서 파병을 보낼 때는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살상 무기를 전쟁 지역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법이 그런 법이 없어요. 법이 공백이 생겨 있는 거죠. 그런데 파병을 보내는 거나 살상 무기를 보내는 거나 효과는 비슷해요.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개 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병 보낸 거나 포탄 50만 발이나 100만 발을 주면은 오히려 포탄이 더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러시아 입장에서. 적대국이 되잖아요. 파병국을 보내서 같이 싸워도 적대국이 되고 무기를 보내도 적대국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쟁지역이나 전쟁지역에 무기나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법을 제가 긴급으로 발의를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님과 의논을 해서 우리 당에서 발의를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간다는 거예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면은 위험도 국민이 같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건 밀실에서 지금 50만 발이 갔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우리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아마 비밀이 유출이 미국에서 안 됐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이 만약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갔다면은 우리가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위협에 빠뜨리는 일인데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접 되는데도 문제 법으로 안 돼 있어서 긴급 발의했고 6월 초에 6월 8일인가 6월 초에 이제 법안 소위가 먼저 열려요. 그래서 그것을 올리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반대할 가능성이 많겠죠. 심사소위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든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국민 여론이 좀 많이 받쳐줘야 가거든요. 국민의힘도 처음은 반대하지만 국민 여론이 생겨서 이건 꼭 필요하다 하면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당원들께서 이런 여론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 이건 또 안보적인 면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군이 갑자기 무너졌는데 밑에는 어떨 것이냐 이런 심정인데 저는 저 밑에 군단급 이하 부대 있잖아요. 장병 군단급 이하는 문제 없다고 봐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훈련 열심히 하고 철두철미하는데 제일 위에 국방부라든가 합참 이런 데서 정치와 연결이 돼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은 지금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보이면 자꾸 간섭하게 되고 보이면 또 잘 보이고 싶어지잖아요. 군이 정치화되는 거죠. 청와대에 있을 때는 장관하고 합참무장이 있으니까 안보실도 뭐니까 그 소신껏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 출근하면서 병사들 또 저기 뭐 무슨 훈련하는 거야? 또 간섭할 거 아니에요. 야 장관 오라 그래봐. 저녁에도 또 어떻게 해요? 공간에 같은 지역에 있어요.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간제 바로 밑에 불과 50m 밑에 집에 살아요. 국방부 장관. 그 옆에 합참의장에 살아. 저녁에 술 좋아하시는 대통령께서 혹시 심심하면 장관 오래 하고 그럴 가능성도 많겠죠. 같은 지역에 있다 보면은 그전에는 장관이 소신껏 하는데 눈치 볼 거 아니야. 저녁에도 퇴근 후에도 그러다 보면 점점 정치화되고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지고 또 그 국방부나 합참에 근무하는 장군들이나 장교들은 바로 직속 상관에게 충성하고 봐야 되는데 자꾸 대통령실을 끼우 볼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진급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정치화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군령권, 작전권의 넘버 원, 투, 쓰리가 같은 지역에 있으면 큰 문제가 돼요. 9.11 테러와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있으면 국가가 마비될 거 아니에요. 저녁에도. 그래서 그것도 계속 얘기하는데 언론이 주목을 안 해요. 지금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군령권의 1, 2, 3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은 철저해요.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날 때도 연합사령관하고 어딜 가잖아요. 헬기 한 대면 같이 갈 수 있는데 꼭 헬기를 두 대로 가요. 따로 가. 연합사령관 헬기, 저가 또 따로, 부대로. 왜? 이쪽 헬기에 문제가 되면 저가 지휘해야 되는 거고, 저가 문제되면 여기서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떨어져서 행동해요.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만약에 생겼을 때 간단 없이 지휘체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열 1, 2, 3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낮에도 같은 지역에 있고 밤에도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도 언론은 그런데 주목을 안 하고 또 이런 걸 소홀히 해서 언젠가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당하고 또 그럴 수 있죠. 특히 한남동 공간 지역 있잖아요. 출구가 별로 없어. 시위대한테도 고립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위에 헬기로 이전해야 되는데 헬기장도 거기에는 규정이 큰 규정에 맞는 헬기장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있는데도 그런 걸 지적하면은 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질 않아요. 네. 큰 걱정입니다. 예. 네, 오늘 열띤 강연을 해주신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 큰 박수 다시 한 번 더 네,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우리 신입당원 교육 월간 민주당 7회차는 예,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델리민주는 마감을 하고요. 이후에 여기 계신 분들 또 모자란 질문들 더 해주시면 또 응해 주실 거예요. 네, 나머지 유튜버도 여기서 끝내시고 네. 이제 부담 없이 네. 또 질의응답에 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군 사기가 안 떨어지나요? 군 내 사기가 떨어질 것 같은데. 뭐라고요? 군 내 사기가 좀 떨어질 것 같아. 많이 떨어지죠, 사실은. 네. 근데 저 지금 1년마다 1년 또 엄청나게 바뀐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부사관이나 장기 지원율이 100대 1에서 좀 20대 1까지. 네. 그리고 모병도 10대 1까지. 부사관 경쟁률이 100대 1에서 20대 1로 지원하고 떨어졌대요. 네. 심지어는 초급 모집병 모병도 절반 이하로. 우리 나 여기 사진 단체사진. 네, 그래요. 네. 또 질문 해야 되는데. 지금 저분 말씀하신 것이 부사관 특히 초급 장교들 소위 중이라든가 하사 중사들의 지금 지원율이나 또는 근무하고 있는 인원 중에 전역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못하고 병사 봉급만 딱 올리고 패키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죠. 그리고 또 처우 개선도 그렇고요. 그래서 국방위 차원에서도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을 내년 예산에 좀 더 제가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고 사진 찍고 그러시죠. 이미지를.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장군 별장군님한테. 네, 감사합니다. 인형.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